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우리 은하에 대략 10의 11승계, 그러니까 1000억 개죠. 정도의 별이 있고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도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추산을 합니다. 네, 그 사실은 양자 정보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뭐 저희도 양자 역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제 몸 어디에도 양자 정보라는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블랙홀에서 이 양자 정보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하는 이슈는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양자 정보가 사라지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양자 역학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시작한 일종의 신념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라지는 거를 허락을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양자역학 방정식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과격해 보이죠. 너무나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뉴턴의 역학처럼 굉장히 잘 맞지만 상당히 잘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킹의 질문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블랙홀처럼 아주 이상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질문이 이제 충돌을 한 것이고요. 글쎄 양자 정보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블랙홀이 있는데 오늘 저희 학생들 얘기가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블랙홀에 버려요. 그러면 이 정보가 안 나올 걸로 자기가 생각하고 버렸는데 지금 그 양자 정보가 보존된다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시험 점수가 다시 나와서 바깥에서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자 정보라 그러면 대중분들 계산 퀀텀 인포메이션 뭐 그쪽 개념하고도 좀 혼동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양자 정보가 안 없어진다는 거를 사용해서 퀀텀 인포메이션 이론도 만들고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도 만들겠다 하는 거니까 물론 블랙홀 때문에 양자 정보가 사라진다고 그걸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체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처럼 이론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체계가 제대로 서 있느냐, 그 정합성이라고 하셨나요? 정합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항상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양자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끄집어내고 잘 쓰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얘가 사라질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론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조금 좀 사이콜로지컬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죄송합니다. 예. 아까 그 사실은 양자 역학이 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고전 역학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한 정보라는 게 아주 본질적으로는 다 양자 정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촉근 이론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이런 상수들을 예측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대부분이 다 환경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은하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어떤 상수들은 조금 달랐으면 조금 다른 일이 생겼을 거라고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왜 이렇게 잘 생겼느냐, 사실은 그거는 뭐 과학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도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현재로는 많은 이야기를 못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일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우주의 여러 가지 이 상수들이 지금과 값이 좀 달랐다면 현재와 같은 우주가 아닐 거라고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의 속도가 지금 아까 이제 30만 초당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가는데 이 속도가 초당 100미터였다. 그럼 전혀 다른 우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형태의 우주랑 완전히 다르긴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값이어야 우리 우주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설명이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만스러운 설명이죠. 예를 들어 수학, 대수학이라는 게 있고 기하학이 있는데 기하학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초근이론은 물리학이고 우리 우주에 있는 힘, 특히 중력을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과 떨어져 살 수는 없겠죠. 다만 실험까지 갈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근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실험과는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른 분야에 넘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제 세대에서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초근 이론도 물리학인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파트를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되면 그거에 동반되는 새로운 상수가 도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뭐 어떤 형식으로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돼야 되고 어떤 상수가 도입돼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